지금까지 9명이 숨진 걸로 알려진 경북 예천에선 산사태가 집을 덮치면서 희생자가 잇따랐습니다. 특히 제2의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난 귀농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도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60대 귀농 부부 가운데 남편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소백산 자락에 자리 잡은 경북 예천의 한 마을입니다. 흙더미에 덮인 도로를 지나 1km 정도를 더 걸어 올라가자 무너져 내린 집터와 과수원 사이로 황토색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. 마을 산비탈을 따라 흐르는 한 개울입니다. 비가 거세게 내린 탓에 이곳 가득 흙탕물이 밀려 내려왔는데 뿌리가 뽑힌 나무와 쇠파이프, 건물 자재 등이 이곳에 뒤엉킨 채 쌓여 있습니다.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산비탈에 있던 민가를 연이어 덮치면서 이 마을에서 모두 3명이 실종됐습니다. 60대 아내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남편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60대 남성도 실종 상태입니다. 이 마을 주민의 60%가량이 제2의 삶을 꿈꾸며 도시에서 이주한 귀농인들이었습니다. 마을에 한해 한 번씩 행사를 하거든요. 총을 맡아서 이제 재미나게 하는데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저걸 무슨 이제 재미나게 살라고 하는데. 산 꼭대기에 살던 귀농 주민은 삶의 터전이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. 여기서 와서 살아야 되겠다. 4년 동안 그나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쓸려버렸고 한순간에 문거품이 된 거지.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. 가까스로 화를 면한 이웃들도 참담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재해가 없었으니까 설마 올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이제 방송을 안 할 때는 전기가 끊기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. 한평생 이곳을 지켜온 토박이에게도 이번 산사태는 날벼락이었습니다. 제가 원래 딱 60년인데 이렇게 된 건 생전 처음이에요. 느낄 만큼 없었어요. 물 한 잔 먹고 나오니까 마구 막 밀어내는데. 간신히 지켜낸 집과 축사에 가득 쌓인 흙더미를 힘껏 퍼내보지만 언제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. 둘이서 맨날 며칠 전에 더 있고 저만 몇개 못 쳐낸 거야. 자면 오나요? 하려고 지금 다 떠내려가고 연장이고 뭐가 다 떠내려가고. SBS 김덕현입니다.